손 앞으로 걸어다가 네 발 기기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두 무릎 붙이고 손은 어깨 넓이보다 넓게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는 바깥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다리는 한 다리 한 다리 들어 올려 다리를 꽈주실 거예요. 이때 힙이 쏟지 않도록 엉덩이 살짝 내려서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바르게 세워서 몸의 정렬 맞추며 동작해주실 거예요.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호흡을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을 누르면서 올라오는 동작 푸시업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도 훅 떨어지지 않게 내 체중이 팔에 실리는 걸 느끼면서 올라올 때도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시고요.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는 항상 긴장해서 몸의 정렬을 맞추며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팔꿈치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내려가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복부 긴장감 갖고 올라옵니다. 다시 하나. 호흡 뱉으며 후, 둘. 동작을 하는 동안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계속 내 몸의 정렬을 맞추며 동작 반복하세요. 어깨 으쓱 솟지 않게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 그대로 한 발 한 발 굴러서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매트 끝에서 무릎을 꿇고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대로 양손 앞쪽으로 걸어다가 플랭크 포지션 만들어 주실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넓힌 상태에서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요. 동작을 하면서 어깨가 빠지지 않게 손바닥 바닥을 밀어서 가슴 끌어올려 주시고 엉덩이 긴장하고 복부 긴장해서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 몸의 정렬 일직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 떼서 내 왼쪽 어깨를 터치 다시 바닥으로 반대쪽 터치 다시 반대 계속 동작을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시는데 몸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복부 잘 조여놓고요. 팔과 복부, 어깨 쪽 주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코에 힘이 잘 들어가는 걸 느껴주실게요.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하면서 몸의 정렬 맞추며 어깨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반복해줍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 무릎을 꿇고 입을 뒤꿈치에 붙이며 올라와서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오른손에 덤벨을 들어주시고 왼발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서 쓰세요. 그래서 오른 다리 뒤꿈치는 붙여놓고 왼쪽 무릎은 구부려서 앞쪽으로 그 다음에 상체도 살짝 앞쪽으로 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 내 몸을 만들고 왼손은 골반에다 위치해 볼게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상태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 팔을 뒤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팔꿈치 구부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뻗어내주고 반복. 이때 동작을 할 때 어깨랑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놓고 동작을 해주셔야지 삼두, 팔뚝 뒤쪽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세요. 내려갈 때도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손은 골반에, 덤벨을 잡은 손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랑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뒤로 쭉 뻗어줍니다. 다시 호흡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입으로 후. 다시 접고 이때 어깨랑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놓고 팔뚝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손목이 꺾이지 않게 손끝까지 쭉 뻗어내볼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쭉 끌어올리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돌아오시고 발도 돌아와서 제자리로 마무리해 주실게요.